진짜로. 제일 감사한 사람은 어찌됐건 관장님이다. 네. 예, 아니요. 네. 네, 가겠습니다. 뭐 아무리 사제지간이니까요. 부모관계 못지않게 아주 소중한 관계죠. 안 아픈데?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다 하잖아. 저한테 해보세요. 제가 이거 기계를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기계를 네.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몸도 안 사리고. 아,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난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예스 노. 예스. 예스 가겠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많은데. 맞다. 아 진짜로 저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폴라로이드 구매했던 시점이 뭐 작년쯤인가요? 별로 안 됐어요. 아 그쵸. 20살 이후에 버킷리스트니까. 파이트머니로 이제 폴라로이드 산 거죠. 네. 아 그렇죠. 아, 그래도 좀 그런 게 되게 좋아요. 행복해요. 조금 걱정했던 게 뭐냐면 약간 또 들으면서 좋았지만 약간 무서웠던 게 경기 가셔서 이제 세컨분들한테 폴라로이드 주시면서 상대선수 팰 때 그걸 지금 추억이 남겨서 방에다가 하나씩 붙여놓을까 봐.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신. 그런 거 있으면 추억이 아, 되긴 하겠죠. 아 좀 무서운데? 아. 저도 57.5인데. 아, 근데, 그래요? 아, 왜 그죠? 경기 체중? 똑같을 거예요. 아마 플라이크비 아마 다른 그게 없을 거예요. 아. 해도 되나요? 아, 한번 이따가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뭘 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종의 선전포건데 이게 남녀 대결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죠? 제가 이거 짱 뜨자 해요. 어, 가까이 1순위니까? 아니죠? 체급이 똑같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시지만, 아니, 뭐, 아니나 생각을 하고요. 한번 네. 영상 속에다가 한번 바라보시면서, 누구누구 듣고 싶다고. 오늘 처음 했는데, 저를 네. 못 쳐다보시고, 네. 그러시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쉰 지도 오래됐고 하니까, 해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김우재선수 얼굴이 홍시인데요? 네, 옆에 있는 게 네, 옆에 있는 게 덥나요? 지금 저기 있는 게? 프로격투기 선수들의 대본 없는 드라마 노스크립트 장윤태입니다. 김부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네. 뭐 해외에서 일하고 오셨나요? 네, 돈 벌고 저 허리디스크 때문에 요양 중입니다. 아, 네. 아, 네. 요양원 다녀오시면서 아, 네. 일도 하셨던 김부재 선수고요. 게스트분 소개를 제가 하지 않아도 사실 이 영상을 기대해 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얼굴만 봐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삼촌 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서지현 선수를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볼까요, 우리? 네. 여자 게스트로는 네. 이 노스크립트 컨텐츠 게스트 첫 번째입니다. 영광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영상으로만 보시면은 그 서지현 선수 외모 이런 거를 잘 이제 느끼지 못하시잖아요. 실물로 오늘은 두 번째 보는 건데 네. 상당히 미인이세요. 맞아요. 카메라가 사람이니까 진심입니다. 눈동자 깜빡깜빡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깜빡깜빡하지 않았나 자꾸 걱정이 되는데 정말 미인이시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혹시 그 닉네임 때문에 가끔씩 뭐 약간 좀 풀이 달리기도 하는데 제발 그 KG 김연아 뭐 닉네임 달 수 있는 거죠. 뭐 그거 가지고 너무 막풀 달지 마시고요. 전사의 보안도 있는데. 아 그러니까. 어디서 기 긁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하나? 자 그래서 오늘 이 대본 없는 드라마 저희 노스크립트 컨텐츠로 된 서지현 챔피언이죠? URCC에서 현재 플라이급 챔피언 맞으십니까? 네. 플라이급 경기를 원래 좀 하시는 게 편하다고 제가 전에 경기 그 인터뷰 전에 인터뷰 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앞으로의 본인의 뭐 경기 계획 같은 거는 저희가 인터뷰 후반 때쯤에 네네. 얘기를 할 거니까요. 아리따운 외모를 가지셨어도 그래도 격투기 선수가 격투기 선수에게 질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질문 보세요. 지금 현재 그냥 가지고 있는 고유 커리어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우선 지금 6승 3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운동한 지는 이제 거진 3년이 돼가고 저의 벨트가 하나 있다면 URCC의 플라이급 챔피언 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URCC가 어딘가요? 저도 한번 URCC는 필리핀에 있는 격투기 단체고요.
필리핀 분들이 엄청 많이 좋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네이버에서 URCC 검색하면은 그 필리핀 아니면 이제 그 관련 랭크5나 네. 이런 그 되게 유명한 기자분들께서 글을 올리시는 그런 글들만 보게 되고 URCC 공식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네. 게 잘 뜨지가 않아서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원정 경기로 두 번째로 나간 게 필리핀 URCC 경기였고 URCC가 뭐 필리핀 단체 이건 네. 대충 알겠는데 뭐 그 필리핀 내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뭐. 필리핀 내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한 2위 정도? 아, 이렇게 큰 단체라고 동남아시아에서 네. 1위가 오네프시나요 그럼? 네. 그렇죠. 그건 뭐 반박할 수가 없네. 동남아시아니까요. 뭐 동북아시아 다 합치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네. 뭐 여기까지 말을 아끼겠습니다. 1FC 화이팅이고요. 아이가 지금 18살인가요? 18. 20살 되십니다. 20살. 나이 낮추는 게 괜찮으신가요? 공부 좀 하고 그러겠잖아. 공부를 많이 가져왔네. 20살인데 이제 벌써 9전을 뛰었잖아요. 그럼 3년 17살 때부터 시합을 그걸 헷갈렸나 보다. 17살 때부터 시합을 뛰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살인데 뭐 앞으로의 이제 계획 계속해서 이제 시합을 할 거다.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격투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챔피언이 있다고 해서 돈을 진짜 막 억대로 버는 것도 아니고 천만 원씩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충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치, 그치.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집은 잘 산다. 뭐 이런 질문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진짜. 그렇죠. 뭐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죠. 우선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건 빠듯해요. 왜냐면 시합을 안 뛴 지 한 5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네네. 생활고에 조금 시달리고 있고 네. 집이 잘 살진 않아요. 그래서 빨리 시합을 뛰어야 되는데 네. 조금 말 못할 사정이 많아서 아무래도 주수 이번엔 경기를 뛰셔서 네, 네. 받는 파이트 머니 라는 진짜 거. 생계형 파이터 진짜로 예 근데 진짜 근데 거의 흔해요. 이런 선수, 격투기 선수들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아니, 근데 저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격투기 외에 다른 분야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렌트 쪽에서 또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네. 그렇죠. 전문가가 되고 있고. 네. 그 전에 저는 스무 살 때 이제 처음 격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좀 이 시기는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파이트머니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걸로 치킨 사 먹고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 진짜. 맞아. 근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뭐 단체에서 한 30만 원 줬던 기억도 있고. 네. 있는 단체인가요? 지금 존재하죠. 아 그래요? 아니 거기까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큰 회사에서 좀 후원을? 많이 후원 소통 남 대표님 보고 계시나 이런 느낌이네요. 저는 20살 초반에 버킷리스트 같은 게 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네. 근데 뭐 책에 쓰진 않더라도 본인도 지금 딱 스무 살이면 정말 놀고 싶고 뭐 일 비슷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이예요, 사실은. 너 지금 혹시 스무 살 딱 된 이 시점에서 본인의 버킷리스트가 좀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요즘에 그 폴라로이드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해갖고 집에다 다 붙여놨거든요. 그 사진을. 네네.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를 했었던 건데 제가 시합을 이렇게 텀이 좀 짧게 뛰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행을 진짜 가고 싶었어요. 네. 이 여행 가는 거를 원정 경기 뛸 때 그럴 때 조금 느끼고 시합 이외에 여행을 가본 적이 진짜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폴라로이드를 들고 여행 다니면서 사진 찍는 게 제 버킷리스트예요. 폴라로이드 구매했던 시점이 뭐 작년쯤인가요? 별로 안 됐어요. 그렇죠. 20살 이후에 버킷리스트니까. 파이트머니로 이제 폴라로이드 산 거. 네. 그렇죠. 저도 그런 게 되게 좋아요. 행복해요. 조금 걱정했던 게 뭐냐면 약간 또 들으면서 좋았지만 약간 무서웠던 게 경기 가셔서 이제 세컨 분들한테 폴라로이드 주시면서 상대 선수 팰 때 그걸 지금 추억이 남겨서 방에다가 하나씩 붙여놓을까봐.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니신. 그
그런 거 있으면 추억이 아. 되긴 하겠죠. 아, 무서워. 아, 좀 무서운데? 아, 그 사진을 찍으시면 어떤 걸 많이 찍으세요? 저는 우선 그게 필름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이 되게 엄청 비싸죠. 네, 소중하게 찍어야 되는 거라서 우선은 같이 있는 사람들이랑 찍는 사진을 많이 찍고 음식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만 아, 그렇죠. 맡겨야죠. 네, 필름이 네, 엄청 비싸더라고요. 생활고가 좀 심해서. 아, 맞다. 이 영상을 어쩌다 보시는 그 폴라로이드 뭐 회사 대표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계시면 네. 또 다른 취미 있으신가요? 저는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네. 음식 만드는 거 엄청 네. 많이 봐요. 아. 그 이렇게 식단 할 때나 아니면 네. 다이어트 할 때나 네. 감량할 때나 먹는 거 많이 보고 만드는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한 번도 만든 적은 없지만 아네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나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아 맞아요. 저도 격투기 영상 많이 보는데 저 네. 격투기 경기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실전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제빵 같은 케이크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만들어서 아. 한번 먹으라고 시식하라고 네. 해보고도 싶고. 어 그럼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네. 주고 싶은 사람. 관장님? 누가 있지? 관장님. 아, 알겠습니다. 네. 누가 있지? 이건 너무 말이 빨라서 편집을 못 합니다, 제가. 영국 코치님? 영국 코치님. 선수? 그 히트 챔피언. 하도 괴롭혀갖고. 아! 와사비가 와사비야! 넣어서. 아까 그 몬스터 느낌이 나는 약간 초록색깔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네. 싶다. 맛은 와사비 맛. 알겠습니다. 김영구 선수가 이거를 안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먹기 전까지. 서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 전 그런 것도 많이 궁금하거든요. 뭐 베이스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뭐 시작 계기? 그렇죠. 시작 계기는 저는 취미로 친구 따라왔거든요. 근데 저가 질문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하고 싶었는데 김우디 선수를 바라봐 주십시오. 네. 제가 아니면 저에 대해 너무 몰라서 보고 싶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 체육관에서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체육관에 온 계기는 네. 그 친구 따라서 그 저도 유도랑 주짓수랑 이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이시죠? 많이 했었는데 네. 유도를 할까 주짓수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제 친구가 여기 체육관을 다니면서 주짓수 재밌다고 네. 한번 해보라고 해서 왔는데 3개월 때까지 주짓수를 하다가 관장님이 새로 신설한 킥복싱 수업 들으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격투기를. 17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왔어요. 와 그러면 뭐 16살 뭐 후반이라 하더라도 네. 거의 17살인데 지금 3년이 지났고 근데 이렇게 프로 경기를 승률이 이렇게 높은 건 진짜 어렵잖아요. 그쵸. 아니 그리고 그 3년 동안 구전이라는 시합을 꼈다는 것 네. 자체도 네. 저는 1년에 한 경기 뛰었거든요. 아니 진짜로 사실 안 불러줘요. 경기가 재미있지도 않고 네. 어쨌든 잘 안 불러줘요. 아니 본인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저는 구전이라 그래서 놀랐거든요. 제가 이제 11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뭐 구전식이나 대단한 URCC에서 뼈를 묻어야 될 것 같아요. 아프애들 중에서 제일 좀 아팠던 거? 저는 근데 그 제가 댓글 같은 거를 제 SNS 계정 아니면 잘 안 봐요. 왜냐면 한 번 봤는데 조금 상처를 네 조금 사실 많이 좀 말하기 좀 그런 댓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쵸. 사실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걸 보고 네. 네이버나 뭐 그런 카페 같은 댓글은 좋은 댓글들도 많지만 네. 그런 아픔이 있어서 잘 안 보는데 그때 한번 봤을 때 상처가 됐던 거는 저는 뭐 별명 같은 거 저는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 조금 아 근데 있을까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뭐 부모 욕을 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었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래도 그런 거는 못 봤는데 이게 시합을 뛰려면은 막 긴 바지를 입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네. 프로 선수인데.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로 선수로서의 입어야 될 의상을 입고 경기에 임하는 건데 그걸 무시고 조금 네. 뭐라 하지? 성스러운 얘기를 상반신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런다 뭐 조금 뭐 밤에 만나고 싶다 하지 마!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좀 구석에 있고 약간 좀 밖으로 못 나가 히키코모리 같은 존재. 맞아, 맞아, 그런 맞아. 존재들이라 맞아, 그냥 맞아. 무시해도 됩니다. 저도 맞아, 맞아. 저는 뭐 문신 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은 시합을 했었어요. 근데 문신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뭐 보고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안주거리로 삽니다. 아, 맞아. 제가 술을 많이 먹으니까 술 먹고 얘기 많이 하죠. 이러가지고 재밌죠. 신경 그래도 어린 나이가 어린 나이인데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좀 상처 받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저 솔직히 악플도 솔직히 네. 이거 치는 것도 일인데 찾아가지고 거기 뭐 일일이 이렇게 쳐서 이렇게 클릭 해갖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거든요. 아 솔직히. 관심이죠. 예. 다 관심이라 생각하는데 악플 상관없어요. 저한테 안 보고 말면 되니 근데 그런 거는 뭐 우리 옆에 이렇게 주변 지인들도 있고 한데 그거는 진짜 이 실명제로 바꿔서 한번 보면 진짜 진짜로 한번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네. 아 그렇죠. 한번 벗겨보시네. 그 사람의 상체는 어떤가, 네. 얼마나 뭐 차 있는가, 뭐 등등등으로 한번 저도 물어보고 싶네요. 좀 제일 기분 좋았던 댓글은 있나요? 기분 좋았던 댓글은 많이 부족한데 네네. 경기를 할 때마다. 네. 할 때마다 그 성장하는 게 보인다 뭐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경기로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얼마큼 그쵸. 했는지를. 그쵸, 근데 그게 그쵸. 보여진다고 하니까 그런 게 운동할 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격투기 선수니까 네. 격투기적인 부분으로 칭찬해 주시면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평상시에 이제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고 네. 본인이 이제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이런 식단. 근데 뭐 어떻게 그렇게 챙겨 드시고 계신지 아니면은 나는 김밥 천국에 가서 뭐 이제 라면을 먹고 시합을 한다 뭐 맞아. 이런다든지 뭐 혹시 맞아. 뭐 노하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아직 내공이라는 게 쌓인 것 같진 않고요. 그런 부분 따로 제가 네. 좀 귀찮게 자꾸 심해갖고. 네네. 뭐 몸 생각할 때는 뭐 관장님이나 여러 지인분들한테 들은 식단으로 며칠 몇 주 네. 해봤는데 제가 살이 이렇게 별로 안 찌는 그런 체질이어갖고 살이 조금 붙어야지 운동할 때 편한데 그래서 네네. 저는 막 먹어요 사실. 그냥 네. 관장님도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고 일반식. 네. 편하게 그죠. 어떨 때 김밥족도 가고 뭐 집에서 라면 세 봉 뭐 이렇게도 편의점이 되게 잘 돼 있어. 아 그러니까 좋아요. 맞아 맞아. 그러면은 맞아. 평소에 체중 관리는 따로 안 하시고 감량은 어느 정도 하시는지. 저는 감량 폭이 거의 없어서 수분으로 빼도 3kg, 3에서 5kg, 5kg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감량고는 없네요. 네, 근데 그 감량고가 없는데 배고픈 걸 못 참아가지고 좀 힘들었죠. 저도 57.5인데 아 그래요? 아 왜 그죠? 경기 체중? 똑같을 거예요. 아마 플라이클이 아마 다른 그게 없을 거예요. 아 해도 되나? 아 한번 이따가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뭘 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종의 선전포건데 이게 남녀 대결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 저는 잠깐 쉬고 있어서 허리 약간 그 장애 등급 직전까지라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도 열심히 케어 무브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홍보. 네. 남자 선수와 운동하는 것도 익숙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팀 내에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뭐 김병우 선수나 임태민 선수 맞나요? 네. 그리고 또 관장님은 운동 스파링 안 하실 거고 기술적인 부분만 관장님은 운동 열심히 하시는데 하루에 스쿼트 10개 저랑 똑같으신데 저도 팔굽혀 못한 게 재활 코너에도 들어가지 네. 못하는 코스인데 체육관 톡에 네. 힘들다고 운동 너무 많이 해서 살 빠졌다고 막 무릎에서 소리 난다 네네 네, 맞아요 똑같아요. 네. 서지현 선수는 이제 시합을 계속 주기적으로 너무 많이 빨리빨리 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도 그쵸.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좋긴 좋아요. 정말 좋은데 진짜 쉴 때는 쉬어도 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러면은 맞아. 네, 네. 뭐 영혼의 문. 진짜로. 네. 쉴 때는 진짜 쉬면서도 많이 그게 예전에 그 문재훈 선수가 저를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시합장에서 만났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냥 와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제가 여쭤보기도 했고 근데 쉴 때 진짜 강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막 오래 쉬신 거.
개최 끝나면 감량폭은 있진 않으니까 경기 전날 딱 하루 텀에 뭘 하세요? 저는 저는 그냥 밥 먹고 네 뭐 주로 식사하시는 게 어떤 식사? 근데 감량폭이 적다고 해도 네네. 기름진 거를 먹으면 속이 별로 안 좋아갖고 그렇군요. 우선은 죽을 먹고 그 다음 고기를 주로 먹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그 뭐 오리고기 이런 걸 많이 먹네? 돼지고기 아, 그 기름은 짜내서 최대한? 뭐 아니면 뭐 다 그냥. 먹어요? 다 다 먹어요? 아 그러니까 죽으로 일단은 네, 그 기름을 입어가지고 아하 기름을 좀 넣는 그 수분 빠진 공간에 기름을 좀 넣는다. 네. 아, 그렇지, 그렇지. 어, 좋지. 그 다음에 고기를 막 드신 다음에 시간이 보통 그럼 한 8시, 9시 되지 않나요? 10시? 네, 근데 되나요? 이게 개최 시간에 따라서 그 일정에 따라서 그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합 날까지. 그래서 대부분 그냥 먹고 바로 자고. 아, 그래요? 아, 그 다음날 이제 한 다음에 뭐 탈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죠? 네, 저는 네,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싸워보고 싶은 선수 첫 번째 싸워보고 싶은 선수 그리고 네. 아니면 내가 이 언니 아니면 이 동생 이 언니 마음에 들고 이 언니는 정말 잘한다 뭐 이런 선수가 있어요 혹시 원탑은 역시 함사이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체급불문 하고 그리고 뭐 김소유 선수도 그 최근에도 만난 적이 있고 네. 경기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네네. 분도 엄청 잘하시고 네. 같이 사적으로 만나도 보고 싶어 사실. 김솔 언니한테 일종의 약간 우정 고백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정 고백. 네. 아, 근데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조금 원래 그러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 뭐지 왜요? 저 혼자 생각한 아, 이유 중 하나가 옛날에 네. 그냥 조금 화제를 일으켜 보려고 좀. 뭐라 하지? 나쁜 말로 뭐 시비라고 하나? 그런 걸 자꾸 SNS에서 쓴 적이 있어요. 네. 혹시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저를 네? 조금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 선수 생활하면서 네네. 올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그 대회사 입장에서는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죠. 네, 충분히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네. 뭐 이 기회 삼아서 뭐 한마디 해도 되고 좋네요. 시합하자 뭐 이런 아 약간 사과 내용 아니었나? 아 뭐 어찌됐건 한번 영상 편지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언니니까 그렇잖아요 네, 이쪽으로 한번 네 소유기 언니님 제가 언니님 그때 얼굴로 봤을 때 처음 뵌 거였는데 저 혼자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저를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다음번에 봐서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웃으면서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박수 한 번. 네. 우정의 마음이 담긴 그런 말씀이었고 또 이제 그 붙어보고 싶은 선수는 한국 선수 약간 좀 예민한가요? 좀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붙어 시합해보고 싶은 갑자기 김소율 선수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좋아해요 한 다음에 붙어보고 싶은 선수 김소율 선수 완전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붙고 싶은 한국 선수 없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전 좀 방금 생긴 거 같기도 해요. 남자 선수 붙고 싶은 사람. 남자 선수요? 너 이러는 거 아니야? 가까이 있습니까? 조금 많은데 얘기해도 아 그래요? 아 네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짱 뜨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이게 뭐. 짱 뜨자 해요. 가까이 1순위니까? 아니죠? 체급이 똑같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시지만 아니 뭐 아니나 생각을 하고요. 한번 네. 영상 속에다가 한번 바라보시면서 누구누구 듣고 싶다고. 김재 선수님 오늘 처음 뵀는데 저를 조금 네. 못 쳐다보시고 네. 그러시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쉰지도 오래됐고 하니까 해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김재 선수 얼굴이 홍신인데요. 네, 옆에 있는 게 네, 옆에 있는 게 덥나요? 지금 저기 있는 게? 두 명 더 있는데 아, 네. 한 명은 명구 오빠 왜요? 왜냐면 네. 제가 옛날에는 콤플렉스였는데 저는 제 눈이 못생겼다고 생각해본 적이 네. 없어요 네, 근데 네. 맨날 보면은 네. 막 이러고 놀려요 아 그래요? 똑같이 놀리시죠? 아 근데 그분 잘생겼어요 솔직히 오빠는 갑자기요? 그래서 놀릴 그래요? 게 없어요 그래서 네. 막 이러고 놀리는데 아 네네 한번 써보시면 체급 상관없이?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어요? 아, 세 번째는 선수는 아닌데
선수 아니 가까이 있습니까? 어, 눈치 대박이시네요. 아, 네, 뭐 네, 흐름상 이거는 네, 뭐 파악이 가능하죠. 건너건너 네. 네. 맨날 저를 네. 구박하고 네. 맨날 저만 혼내고 네. 저만 네. 싫어하고 네. 맨날 저만 신문을 시키고 뒤를 쳐다보시는데 지금 그분이 계속 되게 여유로운 모습으로 저한테 너, 화내고 네.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종의 약간 그게 우리나라는 약간 윤리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괜찮긴 한데요. 네. 뭐 그러면 선전포고 한번 세 번째 분에게 선전포고 한번 해주십시오. 네. 네, 관장님. 네. 맨날 팔 짧다고 놀리시는데, 관장님도 너만 장기 짧으시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네. 나중에 뭐 내일이라도 괜찮고, 내일 월요일이니까요. 네. 여기 와서 한번 영상 찍을게요. 네, 네. 스파링으로 월요병을 날려드리겠다. 네. 저기 막, 자기만 때리게 막 맨날 해요. 본인이 운동하면서 제일 감사한 사람은 어찌됐건 관장님이다. 네. 예, 아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리 사제지간이니까요. 부모 관계 못지않게 아주 소중한 관계죠. 안 아픈데?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이거 다 하잖아. 저한테 해보세요. 제가 이거 기계를 증명해드릴게요. 네. 기계를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우재 심박수 한번 네. 다시 체크해볼게요. 제가 기계를 이거 정확한 기계예요. 이거. 네. 김우재 선수가 맞으면은 이제 서준 선수한테 더 질문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괜히 떨리네. 됐습니다. 자, 지금 김우재 선수도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 아, 네. 지금 잘 만나고 계시고요. 아, 그럼요. 그렇죠. 역시 뭐 같은 질문일 겁니다. 제가 네. 대열을 낚았던 결혼 생각이 있다. 예스, 노. 예스. 예스. 가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이 박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와, 와 이거 뭐야? 아, 진짜. 아, 그럼 뭐야, 저는. 이번 연도 안에 지금 결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아,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난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예스, 노. 예스. 예스. 가겠습니다. 아 진짜로 저는 기계가 뭡니까?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런 심리 경우가 많으신 것 같은데 경험이 아 그런 뭐야 뭐 그런 경험이 그 김우재 선수 사귀었던 분들 영상으로 찍으면은 다음 진짜세요. 전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유명한 자매분들 아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청 유명한 아 혹시 아 유명 아 아 언니 모델 아 여기까지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가요? 갑자기 어지러워 진짜 어지러워 잠깐 비뇨기 있었어 살짝 주기 선수 은퇴하면 운동 쪽으로는 아예 전혀 나는 관여를 하지도 않고 그쪽 일도 아예 안 할 거다 O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아 X 그러면 운동 쪽으로도 하실 수도 있다 네 뭐 그 격투기를 네네. 거기서 네. 안 한다는 거지 네. 이게 제가 해온 게 운동인데 아예 색다른 걸로 바꾸기에는 좀 리스크가 큰 것 같아서 안 하더라도 선수 생활 안 하더라도 아, 그쵸, 네. 운동 계열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살 되신다면 버킷리스트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거 버킷리스트 말고도 혹시 그런 거 있나요? 뭐 21살, 22살 때 계획들이 있어요? 혹시 그거 먼저 듣고 싶네요 이게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계획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지금 앞에 놓인 일이 너무 크고 지금 신경 쓰기 너무 많았고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에 충실을 네, 하고 있는 거네요 9번 하셨잖아요 네. 경기를 그 당일날에 컨디션 제일 안 좋았던 경기 언젠가요? 변명이 아니고 진짜 그냥 이거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자고는 아플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주로 그날은 마지막 경기였겠죠? 최근 마지막 경기? 네. 어?